멋있대. 공연체를 주최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최혜태 울산님께 빙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미에서 여신들이에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원 울산광역시 부시장님, 유재영 SK이노베이션 부사장님, 박경석 울산광역시의 의장님 세 분을 무대 중앙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장미에서 여신들이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대체를 축하받고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운행사를 주최해주시는 울산광역시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실제 의장님께로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장미의 여신분들 꽃다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러브스토리의 울산이 세 가지 함께 꽃다발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여섯 분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 100번을 올해로 개장한 지 9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는 14회째 진행이 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서 올해 우선적으로 대면 개최가 됐습니다. 다섯 동안 열리는 장미축제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300만 송이의 장미의 아름다움 속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14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개막을 열리는 개막식장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함께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과 여신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빈들께서는 퍼레이드 행렬과 함께 개막식장으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개막식을 빛내주시는데 참석해주신 많은 내빈들께서 퍼레이드 행렬부터 함께해서 지켜봐 주셨는데요. 지금 로즈밸리 퍼레이드와 함께 개막식장으로 이동하셔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개막식과 개막축제 공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 개막 퍼레이드와 이렇게 멋진 공연까지 함께 즐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아름다운 후보가 됐지만 이렇게 축제 공연에서 마스크를 쓸 수 없게 오셔서 우리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개막 퍼레이드와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만 꺼내드리는 인사인사 문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느 방 받으려나? 남편 안 껴 받으려나? 너, 나 이거. 누나 보러 가는데?